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10월이 왔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는 시기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푹 쉬면서 보시라고 10월 추천 견적 영상도 발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당부 말씀. 첫 번째, 모든 견적에서 하드디스크는 제외했어요. 개인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품 가격은 항시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나온 부품 가격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의 부품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꼭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격은 전부 조립비와 세팅비 제외 가격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려독 컴퓨터의 10월 조립 PC 추천 견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30만원대 견적입니다. 라이젠 내장 그래픽 탑재 모델인 2200G를 사용한 견적이에요. 현재 320 보드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ASUS의 320 보드를 사용했고, 내장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램은 4기가 2개, 듀얼 채널로 구성했습니다. 램값이 안정화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케이스는 통풍을 생각해서 앱코의 디아나 케이스를 선택했고요. 파워는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맥스 엘리트 500W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으로 구성했습니다. 30만원대 견적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AMD 라이젠만의 플루이드 모션 기능과 2200G의 나름 준수한 내장 그래픽 성능 덕분에 사무용으론 최적이고요, 약간의 게임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에서는 80에서 95프레임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60프레임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피파 온라인 4 중업에서는 60프레임 정도 유지 가능하네요. 5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텔의 9100F와 사파이어 RX570 제품을 사용한 초가성비 본체예요. 이전 추천 견적 영상에서 사파이어 제품이 가격이 올라서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사파이어 제품으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둘 다 매우 높은 옵션으로 진행했고, 각각 150프레임, 106프레임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60만원대 견적입니다. 50만원대 견적에서 CPU와 보드만 AMD 계열로 변경했어요. 라이젠 5 2600 제품이 9100F보다 멀티코어 작업에서 월등히 유리한 건 사실이니 용도를 잘 살펴서 맞는 견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워치에서는 106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며, GTA에서는 아래 옵션으로 했을 때 100프레임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7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텔과 AMD 견적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9400F를 사용한 견적은 게임에 조금 더 특화된 견적이에요. 최소 프레임 방어에 유리한 견적이고, 게임용으로 가성비가 괜찮은 GTX 1660을 사용했어요. 로스트아크 최상품질에서는 120프레임을,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에서는 150프레임 가까이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견적인 AMD 견적입니다. 게임과 멀티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이에요. 게임 성능은 70만원대 인텔 견적과 비교했을 때 약 5% 정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멀티 작업 성능이 약 15에서 20% 정도 좋아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도에 맞춰서 잘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는 매우 높음에서 132프레임을, 디비전2는 매우 높음 옵션에서 60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8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그래픽카드만 1660Ti로 올렸어요. 게임 성능에선 약 15% 정도 체감이 있습니다.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에서도 140프레임을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8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동일하게 그래픽카드만 1660Ti로 변경했습니다. 80만원대 두 견적의 성능을 비교하면 70만원대 견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이번 견적은 한 가정의 가장들을 위한
비상금 에디션입니다. 아주 좋은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구형 디자인에 사하라 케이스를 구성해서 겉모습은 아주 오래된 중고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물론 와이프를 속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기력은 필요하겠죠? 1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CPU를 3600으로 선택해서 이전에 인텔 견적보다 게임에서나 멀티코어 작업에서나 훨씬 더 우월한 견적이에요. 100만원대 견적들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에서도 국민 옵션 기준 150프레임 유지가 가능하니 게이밍 모니터 쓰시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견적이겠죠. 레인보우 6 시즈 매우 높은 옵션에서 약 150프레임을 보여주네요.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에서 약 155프레임 정도 유지해주네요. 이번에 소개할 120만원대 견적들은 컬러 에디션이에요. 인텔의 120만원대 견적은 핑크와 화이트로 구성해봤습니다. 다크플래시의 DLM22 핑크 제품이 실물 깡패라서 핑크 에디션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쿨러도 핑크에 어울리는 화이트라서 정말 예쁘답니다. AMD 견적은 온리 화이트 테마의 견적이에요. 보드가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화이트 케이스에 화이트 보드, 화이트 쿨러에 화이트 그래픽카드라서 굉장히 화사해요. 거기다 램 방열판도 화이트로 추가해서 화이트 감성이 넘치죠. 게임 성능도 2060 슈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버워치 매우 높은 옵션에서 216프레임을, 배틀필드 5 최고 옵션에서 107프레임을 유지합니다. 130만원대 견적은 현존하는 가성비 최고의 CPU 3600을 넣은 견적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높은 RTX 2070 슈퍼로 구성해서 게임용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견적이 될 거예요. 디비전 2 매우 높은 옵션에서 119프레임을, 배틀필드 5 최고 옵션에선 123프레임을 유지하네요. 160만원대 견적입니다. 먼저 i7-9700F를 사용한 인텔 견적이에요. 9700F와 9700의 성능이 좋은 건 맞지만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다음 AMD 견적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AMD 견적은 동일한 구성의 3700X와 박격포 맥스보드를 사용한 구성인데요. 게임 성능에서 9700과 9700F에게 미세하게 밀리지만 멀티코어 작업에선 큰 폭으로 따돌리는 제품이니 몇 프레임 차이에 목숨 거시는 게 아니라면 3700X 견적을 가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00만원대 견적입니다. 앞자리가 2로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160만원대 AMD 견적의 진화형이에요. 그래픽카드를 2080 슈퍼로, SSD는 970 에버플러스를 사용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있고 파워도 넉넉하게 시소닉 750 제품으로 구성해서 든든합니다. 쿨러도 바이크스키의 수냉 쿨러를 사용해서 괜찮은 성능을 확보했고 케이스도 성능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브라보텍의 S830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20만원대 견적입니다. 원래는 일반 9700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오르고 오르다 보니 9700K와도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 9700K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에즈락의 Z390 익스트림 4 메인보드를, 그리고 바이크스키의 3열 순행 제품을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노리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280만원대 견적입니다. 12코어 24스레드의 라이젠 9 3900X를 사용해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3사 동시송출을 하고도 자원이 남아도는 멋진 견적이에요. 2080 슈퍼 그래픽카드와 조합해서 게임 성능까지 확보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저희가 테스트하고 판매한 영상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60만원대 견적입니다. 굳이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뭐 하는 그런 견적이에요. 9900K와 RTX 2080 Ti, CLC 280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견적에 구성된 수트마스터 760S 케이스는
전면에 200mm 펜 두 개를 아주 무식하게 때려박은 거라 거의 뭐 선풍기급의 통풍 효과를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시원하다. 네, 지금까지 10월 추천 견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9월과 비교해서 구성을 조금씩 바꿔봐서 보시는데도 색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 구매 가격은 안내해드린 가격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려도 컴퓨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